옛날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어누이가 살았대.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 앞에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어.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. 호랑이는 고개마다 나타난 어머니가 가진 떡을 하나씩 빼앗아 먹었지. 그러고는 어머니까지 잡아먹고 말았어.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오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갔어. 아이들도 잡아먹으려고 말이야. 14년 전 30대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된 신덕동 살인사건을 기억하십니까? 당시 피해자에게 어린 두 자녀가 있어 더욱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. 최근 당시 도주한 용의자 범모 씨의 행적이 포착되었지만 경찰의 검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. 이번 재수사를 통해 남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.
오빠는 간절히 빌었어. 하느님, 저희를 살리시려면 굵은 동아줄을,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. 맞아, 오빠.